2023년 고1 모의고사 3월 33번 빈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3번 빈칸 우리가 공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너희들은 항상 이 단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단락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단락 구조는 이건데 굉장히 전형적인 단락이야. 선생님이 하늘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지. 이 박스 부분이 바로 배경 설정이야. 인트로덕션이야. 배경 설정을 딱 한 다음에 이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주제를 드러내. 근데 주제 부분이 좀 제너럴한 이야기지, 주제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진술이 아래쪽에 들어간다. 그래놓고 제일 마지막에 이 구체적 진술을 바탕으로 한 주제를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지. 이게 바로 부연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단락은 바로 이 부연 부분에 빈칸이 뚫려 있다고 하겠어. 사실 주제문에 빈칸이 뚫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지. 그래서 원래 빈칸 문제는 변형 문제로 잘 나오는 게 어휘 문제가 잘 나와. 어휘 문제. 그런데 이 단락은 뭐 그렇게 아주 막 어휘 문제가 추천하고 싶은 그런 단락은 아니야.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그래서 일단 주제 정리 잘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빈칸 문제 혹시 나올 수 있는가 대비 잘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 어법 조금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다 공부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경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n Lewis Carroll's Through the Looking Glass. 그러니까 루이스 캐롤의 Through the Looking Glass에서 아마 뭐 소설 이름인가 봐. 그 붉은 여왕이 앨리스를 경주에 데려갑니다. 자, 어떤 경주냐? Through the Countryside. 시골을 가로지르는 그런 경주에 앨리스를 데려갑니다. 자, 경주에 데려갔으니까 그들은 달리고 그리고 그들은 또 달립니다. 그러나 그때 앨리스가 발견하게 됩니다. That 명사절이지. 뭐를 발견하느냐? They are still under the same tree. 그들이 여전히 똑같은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관계사절이지. 어떤 나무? They started from. 그들이 출발을 했었던. 그들이 출발을 했었던 그 같은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열심히 달렸는데 가만 보니까 아니 이거 원래 처음에 출발한 그 똑같은 나무 아래서 달리고 있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의아해하니까 The Red King, 붉은 여왕이 앨리스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너도 알다시피 여기서는 It takes all the running. 자, 여기서 it은 가조다. 진조어가 뭐냐면 to 이하야.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달리기를 필요로 해. 이 얘기는 계속해서 달리는 걸 필요로 해. 이거는 명령동 관계사. 어떤 달리기? You can do. 네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달리기를 필요로 한다. 이 얘기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최고로 계속해서 달리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거야. 뭐가 그렇다는 거지? To keep in the same place. 그 똑같은 자리를 유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가 너 자리를 유지하려면 너는 계속해서 달려야 된다 이 얘기야. 자, 이게 어떤 Through the Looking Glass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이게 배경 설정인 거지. 그럼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주제가 들어가는 거야. 자, 생물학자들은 때때로 이러한 붉은 여왕 효과를 사용합니다. 자, 뭐 하려고? Explain an evolutionary principle. 바로 진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진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붉은 여왕 효과를 사용한다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떤 같은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너가 계속해서 달려야 된다는 게 무슨 원리야? 바로 그게 진화 원리라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사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주제가 제시가 됐는데 좀 너무 추상적이잖니.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진술이 들어가는 거지.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드는 거야. 자, 그래서 만약 여우가 진화해서 더 빠르게 달리게 된다면. 자, 여기 소 앞에 콤마 없지. 그러면 이걸 뭐뭐 하기 위해서다. 그들이 더 많은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우가 진화해서 더 빨리 달리게 된다면 그땐 오직 가장 빠른 토끼들만이 will live,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뭐 할 정도로 충분히? Make a new generation, 그 토끼의 새로운 세대를 낳을 정도로. 그런데 그 토끼는 어떤 토끼냐? Run even faster, 훨씬 더 빨리 달리는 그러한 토끼를 낳을 정도로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in which case, which는 앞 문장을 가리키는 거야. 그런데 그 어떤 경우에서든 그 앞의 경우에서는 물론 자 only the fastest 오직 가장 빠른 여우들만이 충분한 토끼를 잡을 것입니다. 어떤 뭐 할 정도로 바로 그 번성할 정도로 그리고
그들의 어떤 유전자를 전달할 정도로 충분한 토끼를 찾게 될 거라는 거지. 뭐 당연한 거 아니겠니? 토끼가 빨라졌는데 만일 여우가 빨라지지 않으면 걔들은 쫄쫄 굶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결국 가장 빠른 여우들만 또 살아남아서 또 그 유전자를 전달한다. 바로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다시 요약 정리가 들어가는 거지. Even though, 비록 그들이 달릴지라도 그 두 종은 어떻게 했니?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계속 그 얘기잖아. 같은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그게 답이 뭐가 된다? It's just stay in place. 단지 그 자리에 머무를 것입니다. 자, 답은 1번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뭐 내용적으로 그렇게 까다로운 질문은 아니었다. 그래서 만일 그 빈칸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배경 설정 부분에 이런 부분 나올 수 있지. 그들은 여전히 같은 나무 아래 있습니다. 그들이 출발했던 이런 부분들. 뭐 그 왜 그렇게 까다로운 질문은 아니었어.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어법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법은 바로 이 부분 조심해야 된다. Discover 해가지고 지금 that절이 왔는데 이거는 that 명사절 끝까지 가지. 그런데 they are still under the same tree 할 때 이 the same이 왔을 때는 주로 that을 관계사절로 쓰지. 이거 관계대명사야. 근데 이 관계대명사절은 어딘가 이제 명사자리가 빠져야 돼. 그래서 여기 started from 할 때 이 from 뒤에 명사자리가 빠졌잖니. 바로 이 from 뒤에 the same tree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 틀리게 낼 것 같으면 from을 딱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틀리게 되는 거지. 이 부분이.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 관계사절은 어떻게 된다? 뒤에 부분에 어떤 명사자리가 불완전하다. 그걸 꼭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거 가주어 진주어다. 가주어 it, 진주어 to. 여기서 또 이 가주어를 that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이 explain 있지? explain은 사실 여기가 아니라 여기 explain이네. sorry. 원래 explain은 사형식 동사가 아니야. 그래서 이게 3형식 동사다 보니까 앨리스에게 설명을 합니다 할 때 이게 to가 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거 4형식처럼 to가 없이 explains Alice 하면 이게 틀리는 거야. 이러면 앨리스를 설명하다가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조심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if절이 여기 갔는데 이 so that절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거. 그리고 나서 오직 가장 빠른 토끼들만이 이 부분 조심해야지. 오래 살아남을 것입니다 했는데 이 enough는 부사로서 형용사나 부사 뒤에서 이 수식을 해. 앞에 수식이 아니라. 그래서 long enough가 돼야 된다. 이 뒤에는 정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 그래서 뭐 할 정도로 새로운 토끼 세대를 낳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관계사절이 들어왔는데 여기 even faster 있지. 바로 비교급 강조부사. 이분이 되는 거. 이거 매일 안 되는 게 뭐야? very는 비교급 강조부사가 아니라는 거. 자, 비교급 강조부사 뭐뭐 있나 볼까? even, still, much, a lot. 그 다음에 far, by far. 요 정도. 뭐 요 정도 알면 뭐 충분하겠지. 매일 시험에 내는 게 very야. very는 비교급을 수식할 수 없어. 요거 잘 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enough 같은 경우 선생님이 형용사나 부사 뒤에서 수식을 한다고 했잖아. 근데 명사를 수식할 때는 당연히 앞에 수식한다. 그래서 충분한 토끼를 잡을 것이다 해야 돼. 뭐 할 정도로 번성해서 그들의 유전자를 전달할 정도로. 그래. 뭐 그 정도 한다 그러면 뭐 어법도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33번 우리 주제 정리 기본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빈칸. 그리고 혹시 나온다면 선생님 방금 언급한 어법 정도는 정리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3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